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낙화유수입니다. 강남딸이 밝아서 님의 놀던 곳 하는 가사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영화 주제가로 만들어졌던 노래이고 한국 최초의 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낙화유수는 1927년 10월에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주제가 낙화유수도 영화 못지않게 어쩌면 영화를 뛰어넘는 그런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 본 음반에는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작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창기 대중가요 음반에는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음반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다른 자료를 통해서는 낙화유수를 작사 작곡한 인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31년에 간행된 노래책에는 이 낙화유수가 김서정 작가 작곡이라고, 작가라는 거는 가사를 만들었다는, 즉 작사라는 뜻이죠. 김서정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낙화유수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서정은 누구냐? 앞서 보았던 영화 개봉 광고에서 각색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김영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환이 바로 김서정입니다. 김영환은 원래 대중가요 작가라기보다는 영화 변사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분이고요. 1910년대 후반 견습 생활을 거쳐서 1920년대에 대표적인 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19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렇게 영화 주제가를 또 만들게 됐고 1930년대 들어서 무성 영화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는 아예 대중가요 작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김영환, 즉 김서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가 더 많긴 한데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다행히 그래도 자료를 통해서 마산 출신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낙화유수는 콜롬비아 레코드 제2회 신보로 1929년에 음반이 나왔습니다. 영화는 1927년인데 주제가 음반은 1929년, 좀 늦게 발매가 된 셈인데요. 이 당시의 무성영화 주제가 뭐 아리랑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낙화유수를 음반에 처음 녹음한 사람은 이정숙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인데 영화감독 이구영의 여동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고요. 낙화유수 외에도 주로 동요 음반을 많이 녹음했던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정숙 외에도 워낙 인기가 있었던 곡이기 때문에 낙화유수를 녹음한 가수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겸 가수 김현실 선생도 낙화유수를 녹음을 했고요. 그 밖에 극장 무대에서 부른 분들은 또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음반뿐만이 아니라 1930년대 내내 다양한 노래책을 통해서도 낙화유수가 유통이 됐고요. 나중에는 아예 이 낙화유수를 노래 가사의 하나의 소재로 활용을 하면서 낙화유수 호텔 같은 노래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만큼 초창기 한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앞선 자료가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창작가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낙화유수. 오늘 준비한 곡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